힐스티치는 먼저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요. 첫 번째 기둥에 가장 가까운 오른쪽에서 나와서요.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을 동시에 통과해 줍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통과해 주고요. 마지막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동시에 통과해 주세요. 마무리는 실을 아래쪽에 놓고요. 기둥을 감싸면서 바늘을 실 위에 넣어 주세요. 첫 번째 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두 번째 줄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만들어둔 기둥들을 위에 실로 다 감싸서 가려볼게요.